자, 맛있는 우유 GT와 첵스 팥맛. 아! 아, 개구려! 아, 개구려! 진짜 개구려! 딱 이게 냄새를 맡는 순간 한약 중에서도 겁나 쓴 거 있거든요? 한방 한약? 그 향이 나요, 그 향이. 막 산삼 다리고 도라지 다리고 그래서 나온 그 깜장색 한약 그 향이 난다니까요? 야 잠깐만, 이거 맛있다 그러지 않았어? 왜 이거 냄새가 왜 이렇게 별로냐? 어 쉐, 이거 건강이 진짜 좋나 보네.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볼게요. 외관은 그 우리가 알던 첵스 초코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초코보다 조금 연한 느낌? 이거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 내가 너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수도 있어. 다시. 진짜 팥맛인데 무슨 뭘 뭔지 모르겠어. 우리 아이 술안주 할아버지 영양간식. 이게 아무래도 팥이라고 해도 설탕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그 끝맛은 달달하거든? 근데 첫맛이 진짜 한약이랑 팥이랑 섞은 느낌? 팥맛. 아 나는 팥맛이 좀 더 나은 정도. 팥맛이 좀 더 맛있을 정도로 팥맛이 일단 첫맛이 너무 구린데 끝맛은 달달하거든? 근데 첫맛이 너무 한약이랑 팥이랑 섞은 느낌이야. 팥붕에 있는 팥을 그대로 팥만 빼가지고 한약이랑 섞은 느낌? 아무튼 아 이렇게 할 때마다 공기가 이렇게 나오잖아. 아 진짜 개썩극혐이야. 누가 만두에 팥을 넣나? 만두에서 찐빵으로 신화해. 무슨 내가 포켓몬이니? 진화하게? 야 그렇게 이렇게 많이 따라왔는데 마시멜로 딱 하나 나왔다. 아 이건 맛있네. 마시멜로가 아니라 홍삼 캔디 같은 거였어야 하는데. 야 진짜 홍삼 캔디 느낌 나. 아! 아 내 컴퓨터에 팥 냄새 흘렸죠. 신기하게 따라놓으니까 가스는 사라지고 팥 향이 나는 것 같네. 아마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볼게. 우유를 넣으면 좀 이 맛이 중화될 수도 있으니까. 자 우유를. 아까워. 아 개먹기 싫어 진짜. 아 힘내세요. 먹을 수 있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펴지지 않는 미간 표정 크크. 표정이 오묘하네. 아 제발. 이건 아닌 것 같아. 죄인 진자림은 팥맛 첵스를 들라. 아 그것만은 안 됩니다. 아니 파보다 맛이 없을 수가 있네. 우유를 넣어도 그 팥맛이 중화되지 않아. 그리고 지금 한 입 먹고 팥 붕어빵을 먹은 맛이다. 입에서 하면은 약간 입안 향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.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팥붕을 먹은 그런 느낌이 나. 그냥 팥을 싫어하는데. 아니 나 팥 안 싫어해. 나 팥빙수 좋아해. 팥붕만 먹어. 팥뿌리. 유튜브 구독해주세요. 이거 되게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볼게. 나 자기 합리화 굉장히 잘하니까 얘도 맛있다. 야, 여러분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. 저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개꿀맛인데 이거. 하지만 미간 주작 불가능한 음식. 점점 미간이 찌푸려지는데. 그거 말고 파맛 첵스는 어때요? 파맛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. 어, 야 그만 난다. 바밤바. 바밤바 시리얼 느낌? 해바라기 꽃이 피어 있는 바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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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. 바밤바를 한약에 찍어 먹으면 이런 느낌일까? 끝맛은 맛있어. 끝맛은 바밤바의 달달함이야. 근데 첫맛이 한약이랑 바밤바랑 섞어 먹는 느낌이야. 바밤바를 녹여가지고 한약 한 다여섯 방울 떨어뜨리면 그런 느낌이니까. 그 정도면 먹으면 키 크는 거 아냐? 이 한약 다 먹으면 엄마가 바밤바 주지. 배고픔. A few moments later. 잠깐만. 근데 우유에 5분 이상 담궈 놓으니까 그
그 한약 맛 점점 없어지고 이 우유 있잖아. 이거 담근 우유. 이게 바밤바 우유 같은 느낌?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졌어. 이게 뭔가 눅눅해질수록 더 먹을만해지는 것 같아. 그럼 다시 파맛 보수수판 맛. 눅눅해지기 전에는 파맛, 눅눅해지면 팥맛. 파맛은 여러분 눅눅해지면 못 먹어요.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파 절인 물? 오우 쉣!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. 이 팥맛 첵스가 너의 것이냐? 제 것이 아닙니다. 이 팥맛 첵스가 너의 것이냐? 제 것이 아닙니다. 착한 아이구나 둘 다 주마. 진짜 제 것이 아닙니다. 전신형님 진짜 제 것이 아닙니다. 자리마 동짓날은 두 달 뒤인 걸로 아는데 혹시 팥 좀 못 구해서 먹는 건 아니지? 차라리 비비빅을 먹는 게 나을 거야. 차라리 비비빅을 먹는 게 좋을 거네. 팥맛 첵스 줄까? 팥맛 첵스 줄까? 그냥 죽여줘. 아니야 근데 진짜 진심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은데 맛있지도 않아.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약 바밤바. 해바라기 꽃이 피어있는 바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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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바